상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단이 탄생했습니다. 의장에 안경숙 의원이, 부의장에 이경옥 의원이 선출됐는데 모두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이어서 여성 의원을 향한 새바람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명으로 구성된 제9대 상주시의회의 여성 의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총 4명의 여성 의원 중 3명이 의장단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성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당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 역시 의장과 부의장 모두 만장일치의 표를 얻었습니다. 3선으로 의회 재입성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경숙 의장은 지난 선거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헤아리게 됐다며 의원 상호 간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그리고 화합 속에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수준 높은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경옥 부의장도 신임 의장을 잘 보필하고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해 수준 높은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경숙 의장님 잘 보필하면서 소통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상주 시민만을 바라보고 상주시의 발전과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의장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진태종 의원이, 총무위원장의 성성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신순아 의원이 각각 선출돼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회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서 여성 정치 새바람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견제냐 독주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